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 컨텐츠가 아니고 조금 급하게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양이의 입양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고양이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동네 이제 아는 분들이랑 해서 한 세 분이 같이 해서 이제 병원 진료도 보고 기본 검진을 하고 이제 아는 분 집에서 이제 임보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지금 입양이 간 상태고 이제 두 마리가 남았는데 입양을 보내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아기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연락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 입양처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 봄 시즌에 이제 새끼 고양이 출몰이 엄청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당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 구조당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입양을 하는 입양처가 많지가 않아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제 채널에도 이제 이렇게 좀 올려보려고 한번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를 밑에다 이렇게 깔아 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좋은 분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합의가 되신 분이면 좋을 것 같고, 돼야 하고, 그죠? 이게 생각보다 고양이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털 문제도 그렇고, 알러지가 또 고양이 알러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 알러지도 그렇고, 이 알러지는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면 알러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정확하게, 내가 뭐 고양이 카페에 가봤더니 괜찮더라 뭐 이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알러지 검사를 한번 받아 보셔야 돼요. 뭐 키워보신 분은 자기가 알러지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반응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이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꼭 사료랑 뭐 화장실 모래 뭐 이런 값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제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뭐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들도 이게 부가적으로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당이 되시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는 뭐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웬만하면 좀 와주시는 게 시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같이 합의가 되면 좋겠고, 서울이랑 경기도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일산 쪽, 제가 일산 쪽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해서 최대한 좀 키워보신 분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주인분이 나타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영상 보시죠.